네, 안녕하세요. 저는 벨츠자산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박정임입니다. 대부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 저는 좀 보링한 사람일 것 같고 자주 배워서 오늘 저희가 주부투자클럽에서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제 존 서킨스 대학에서 이제 소아정신과 교수 님으로 계시는 예, 진아연 교수님 모셨고요. 아마 방송이나 책이나 저서 등 통해서 많이 뭐 유튜브나 등등 통해서 많이 이미 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잠시 모신 이제 이유를 이렇게 귀한 시간을 미국에서 예, 지금 사실 시차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뭐 대표님께 조니 대표님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하면은 다들 여유자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대표님은 그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는 그 사교육비, 그게 여유자금이다. 너무 감정에 기인해서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교육, 아이들이 주가 아닌 부모가 주가 된,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생각도 안 해보고 쓰는 그 자금이 일부는 여유자금이 될 수가 있다.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독립, 경제 독립을 위한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위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데 저희만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정말 이 사교육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사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기인한 그냥 남과의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단순히 수능 점수를 조금 더 1점, 2점을 더잘 받기 위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이 사교육비가 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들 질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답해주시는 시간으로 갈 건데,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간략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교수님 뵙는 거는 처음이실 테니까, 교수님 먼저 좀 간단한, 백그라운드 소개 아, 예.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기 몇 명은 이미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구 출신이고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 20년 전에 미국을 떠났, 아죠,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20년 전그 대구 사투리 그대로 있고, 대구 가톨릭 의대 나오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한국에서 떨어져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1년, 2년을 준비를 공부를 하고, 영어도 배우고, 뭐지? 시험도 치고, 의사 국가교육시도 치고, 연구도 하고, 그 하버드 뇌영상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레지던트를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어디, University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그 의대에서 하고, 정신과 레지던시, 그 다음에 소아정신과 펠로우십, 이렇게 두 개를 마치고 소아정신과 교수진으로 존스 홉킨스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에 들어와서 일한 지가 지금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정신과 그리고 아이들 발달장애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이제 저도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고 일하다가 미국을 가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제일 큰 차이점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질문이 되게 많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게 전혀 창피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가끔 그게 투머치이다 싶을 정도로 사실 그런 환경이 저는 조금 약간의 큰 문화적인 차이였는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 받으시고 미국으로 가신 다음에 좀, 그러니까 교수로서 의사의 그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인으로서 갔을 때좀 느끼셨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도 그런 거 비슷하고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그 유튜브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1994년에 미국에 처음 갔어요. 그때 의대 1학년이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다 보내줘서 갔어요. 그 처음 다른 나라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우리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에서 그 뮤지엄이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건강 도서관이죠. 거기 가서 우리가 책 전시를 막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가르쳐 주시던 분이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설명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한국 애들 질문 안 하잖아요. 우리 의대생들도 질문 안 해. 자신감이 없어. 근데 우리 중에 엉뚱한 애가 하나 있어요. 엉뚱한 동기가 하나 있어요. 좀. 그 엉뚱한 동기가 이제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린 다 제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래서 손을 들고 여기 책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 온도는 얼마 정도로 조절하고 있냐? 먼지 끼는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억수로. 그래서 우리는 또, 아, 저또 엉뚱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아, 이게 뭐 1980년에는 어떤 의학이 있어서 누가 그랬으면 이런 막 멋있는 질문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받으신 분이 너무 막 익사이팅 하면서 온도는 몇 도로 하고 막 이거 케이스를 해서 뭔지를 안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아, 좀 미국에서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 엉뚱한 질문이라는 건 없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진짜 우리나라 저기 아이들이 학생들이 왜 질문을 안 하게 되냐면 자랄 때부터 왠지 좀 좋은 질문만 해야 될것 같고 엉뚱한 질문을 하면 뭐지? 딴 사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에 아주 아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내 의견은 좀 시시하다. 시시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딴 사람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뭘 알아서 딴 사람보다 더잘 알아서 질문하겠느냐, 답을 하겠느냐.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의 어떠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일 차이 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아주 다른 의견이라도 일단 매우 존중해서 검사해 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거랑 또 연관되는 게 그렇게 의견 다른 의견과 의사를 굉장히 존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성을 진짜로 강조해요. 자율성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거좀 뭐랄까? 공동체 이런 거 중요하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내가 내 삶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산다는 거에 진짜 큰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살면 살수록 더그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 문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Q&A 가기 전에 세 번째 질문은 뭐 오늘 대화 과정에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처음 인트로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부모님의 주도하에 부모님이 살아온 게 대학을 가는 게 너무 중요했고 수능을 잘하는 게 중요했고 이래서 그거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많은 옵션을 보여주지 않고 그 일을 그대로 계속 따르는 그런 이제 선택이 거의 없는 그런 삶이 한첫 아이들의 삶의 20년 정도가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났을 질문 때. 한 번만 잠깐 다시 해주세요. 제가 약간 알겠어요. 디스트랙션 됐어요. 이제 한국의 현재 사교육을 보면은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아이 주도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영수 이거 계속해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굉장히 기성세대가 드라이브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게 계속 되었을 때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나타나고 있고,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다른 데서도 제가 많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사는 그 궁극적인 추구하는, 제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좀 자기 실현 같은 게, 자기의 표현. 자기의 있는 것을 드러내는, 나타내고 그걸 사는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키워지냐면 그 부분이 많이 무시됩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님 어느 정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너 안에 너다움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해주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싶습니다.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개 짖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저기 뭐냐 우리 시부모님이 강아지를 도와주고 계신데 잠깐 밖에서 지금 오시는 대로 정리를. 네, 귀엽게 봐주세요. 강아지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제가 ADHD가 있어서 조금 한번 디스트랙트 되면 이렇게 좀. 그래서 네가 너의 세상을 네가 개척해서 살아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가 이 세상에 나온 거라고 얘기를 듣고 자라는 애가 없어요. 그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얘야, 네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 거야. 이러면서 좀 걱정되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 너무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듣잖아요. 3살, 4살, 5살, 6살, 7, 맞죠? 7, 8, 9, 10, 몇 년을 듣습니까? 유치원부터 몇 살까지 들어요? 20세, 25세, 30세까지 막 듣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내가 다 아니까 넌 나를 따라하면 돼. 딴거 생각 하나 하지 말고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돼. 그렇게 들으면 그거를 애가 막 반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가치관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어릴 때.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가치의 영향, 내 가치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한테 어릴 때부터 네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해. 네 생각은 적고 엄마 생각, 아빠 생각을 따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15년, 20년 애를 가르쳐 주면 애가 20살, 30살이, 30살이 되어도 아, 내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 알지? 내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어. 항상 딴 사람 생각 물어보고, 딴 사람 뭐 하나 보고, 엄마 아빠가 이거 괜찮게 생각하나를 꼭 느껴야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가치관과 그 생각하는 방법 같은 거는 아주 어릴 때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한번 형성되면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정도 얘기하고 또 계속 들으면 네, 질문 드리는 네. 저희 질문 남겨주실, 제가 이제 좀 key three questions, 세 가지 이제 질문 드렸고, 질문 남겨주실 분들은 아래 하단에 Q&A 세션이 있습니다. 저희 웨비나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 Q&A 남겨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읽어드리면 되고, 거기에 남겨주셔야 제가 놓치지 않고 질문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채팅창 말고, Q&A 남겨주시고요. 지금 그 강아지 짖는 소리는 다른 분이 아니라 교수님 댁 강아지라서 네, 저희가 지금 소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심하면 제가 가서 좀 조치를 하고 올 테니까 딴 얘기를 하고 네, 계시고. 제가 예, 그렇게 하면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이 남자아이 둘 워킹맘이다 보니 집에서 애들 숙제 봐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소리를 지르게 돼서 공부방에서 기본 교과목과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아이들 봐줄 엄두가 나지 않고 집안일, 회사일도 벅찬데 아이 공부까지 사교육을 이제 아예 안 하는 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맞아. 이게 아이들과 내가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 또 특히 지금 몇 학년이죠? 그분들은 그 아이 그거는 아직 안 이제 적어주셔가지고, 네. 어리나 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긴 한데 이 아이들 공부를 내가 가르쳐주고 숙제를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사실은 숙제는 엄마가 자리만 잡아주고 30분 뭐 이렇게 잡아주고 자기가 하는 정도의 수준을 숙제로 내줘야 돼. 엄마가 옆에서 들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사실 숙제 수준이 너무 높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 안 보신 분은 꼭제그 유튜브에 가시면 부모 교육의 그 링크에도 여기도 링크 한번 쳐주시면 안 되나요? 그 부모 교육 1번과 2번, 1강과 2강은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 공부를 하는 목적과 아이를 키우는 목적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약간 공부를 약간 좀 맹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여기서 포즈하시고 여기 제가 말씀 금방 드리고 올게요. 네. 다녀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강아지 조금 테이크 케어 하시고 다시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주신 그 저도 제 애를 뭐를 가르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뭐를 가르치는 걸 거의 포기한 후에. 네,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왔습니다. 말씀 주신 반갑습니다. 분은 네.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두 예, 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예, 네. 그때가 이제 숙제 많이 가르쳐줘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숙제를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얘를 막 공부를 시키고, 이 마음을 정말 뜨세요. 뜨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얘를 안 가르쳐주면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 어디를 보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정도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공부를 내가 다 책임져서 하겠다. 이렇게는 정말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학습해서 20살, 30살이 되면 아까 말한 것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주도하여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게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공부방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보내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24시간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막잘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푸시를 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데리고 문제 같이 풀어주고 가르쳐주면서 하겠다는 마음은 정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8살 딸인데 책을 읽는 것보다는 댄스나 운동처럼 액티브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부모로서 어떻게 안내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또 나이를 항상 질문할 때 나이를 좀 말씀해 주면 아까 말씀 8살 딸. 나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게 아이들은 계속 변합니다. 머리도 계속 변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속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가 더 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하게 되고, 그죠? 안 하는 건 퇴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게 하고 뭐를 안 하게 하고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머리에 그 머리가 처음에 나잖아요. 브레인이. 그러면 브레인 사이즈도 있고 그 브레인 커넥션이 있어요. 신경 커넥션, right? 그 신경이 이렇게 커넥션이 연결돼 있는 거. 그게 계속 변해요. 특히 5세 미만에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 20세까지도 계속 변해요. 20 아니 25세까지도 이게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한데 애가 만약에 뭐에 관심을 자기가 알아서 보인다. 그러면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 그 어머님 엄청 그거를 반기고 기뻐하셔야 돼요. 너는 이런 게 재밌어.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걸넌참 좋아하는구나.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호기심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씩 변하고 재능도 비슷한 이렇게 범위는 있을 수 있지만 또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걸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너무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다른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좋은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인 경우에는 진짜 그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거면 아, 너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21세기 후반, 중후반에는 국영수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갔던 사람이 빛을 발하던 때가 많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정말 새로운 것들도 많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직업도 많고 옛날에 좋았던 직업 사양으로 가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50년 동안 잘 나갔던 것들이 앞으로 50년 동안 잘 나가는 게 정말 그때 딱 바뀌는 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짚은 상황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한테는 첫 번째 중요한 거. 그 아이가 그럴 때, 아, 그래, 막좀 고민하는 뜻을 전혀 보여주지 마세요. 아, 그래?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그 아이가 뭐든지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거는 굉장히 반갑게 얘기하지. 근데 만약에 집안 사정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어도 집안 사정이 안 돼서 못한 게 많아요. 만약에 하여튼 뭐 실제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주잖아요. 그냥 아니야 그거 말고 공부해가 아니고 그럴 때또 설명하면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나 나 정말 그러고 싶은데 우리 사정은 조금 이렇다 이렇게 설명도 해줘도 돼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태도 아버님의 태도는 그게 그렇게 좋아 너는 그렇게 너딱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걸 무조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거의 뭐 시간 내내 얘기할 건데 국영수나 그 학업에 조금 더 부족한 시간을 붙지 않느냐 이게 너무 부족해지면 어떡하냐 이 고민을 지금 고민하는 거에 한 10분의 1만 하시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기 걸 알고 자기를 주도하는 애들이 더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석학들이 다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얘기하고 다른 석학들도 얘기하고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심호흡, 제가 심호흡 가르쳐 드리는데 심호흡을 하고 아 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개척하는 그 자율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있구나. 나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얘를 막 다듬어서 깎아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주물러서 이쪽으로 만들겠다. 그 생각은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자라면 자율성이 없어지는 뿐만 아니라 우울해요. 우울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자기를 좀 발현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고 그 길이 계속 아니라고 하고 딴 모양으로 살으라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밥 먹지 마 이러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신의 밥인 거죠. 정신의 밥. 그렇듯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비실비실해지듯이 정신의 밥을 안 먹으면 정신이 건강하고 막 이렇게 만족감과 행복감이 느끼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게 자기 자녀가 그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자기는 가치, 자기 생각은 가치 없고 남 생각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죽이기 때문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특성을 보이는 애는 굉장히 반겨주다 보면 그게 또 시간 따라가면 변해요. 시간 따라가면 걔가 체육을 좋아하다가 또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했던 느낌이 있잖아. 내가 좋아하던 걸 열심히 했던 느낌. 그걸로 또딴게 꽂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내 마음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열심히 막 아웃스탠딩, 막 잘하는 게 하는 걸딴 과목, 딴 방향으로라도 키워줘 놓으면 그걸 계속 시간 따라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실 유사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씩 달라서 일단 요거 관련된 질문들 조금 하고 이제 또 다른 뭔가 남편과의 이제 또 관점 차이 이런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그 유사한 질문 중에 하나가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대화를 아이와 나눈 뒤 사교육을 끊었는데 아이가 프로게이머가 꿈이라고 해서 도전해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공부는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다리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방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그냥 둬도 될런지요.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아, 여기는 학년을 안 남겨주셨네요. 질문하시는 분은 아이의 학년과 나이를 꼭 말해주세요. 나이가 더 좋아요. 나이를 말해주세요. 아시겠죠? 학년과 나이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런 능력을 보이면서, 이게 이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이라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고등학생, 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에. 게임이 진짜 얘가 프로게이머 될 만한 그런 기질이 있고, 그걸 흥미로워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딴 만사가 싫고, 이것만 재미, 딴 만사가 싫은, 약간은 현실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고자 딴 현실에 들어가는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대체로 뭐 행복해 보이고, 막 애도 뭐 괜찮고 즐겁고 자신감 좀 있고 다 좋으면서 이제 게임을 좋아한다 이러면 좋은데 이제 뭐 다른 거는 하여튼 다 비관 엉망 좀 아니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서 이쪽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미 고등학생이고 엄마가 그러라고 하셨으면 아마 뭐 소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공부 빼고는 다른 거는 뭐 성격이나 뭐잠뭐밥 먹고 이런 건다 괜찮고 건강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 이미 고등학생이 나 이걸 직업으로 하겠다 하고 아마 소질도 보인다면 거기서 다른 거를 마구 시키면 뭐 어떤 소득이 더 올까? 일단 갈등이 엄청 커지 않을까요? 공부하라고 거기서 시키면 저는 애가 만약에 소질을 보인다 막 콘테스트에 가서 막 상도 따고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특별히 딴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더막 학업을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뭐지 대학교 나와야 되고 이럴 때가 이미 특히 탤런트가 있는 애들은
그거를 좀 과감하게 접으시고 그 대신 그 아이한테도 말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존중하고 너의 의견 존중하고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의 자율성을 진짜 존중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을 허용도 하고 도와도 주고 하겠지만 너의 미래는 너가 정말 책임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진짜 그 책임이 내가 아니 걔가 나중에 엄마 나보고 공부 안 시켰어 이러면 걱정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고 또 그렇게 놔둔 애는 알아요. 그게 자기의 결정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오히려 혹시 그 길이 안 되더라도 딴 길도 책임감 있게 할수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티격태격 하시진 말고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그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 엄마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사실 조금 불안하다. 너 이해는 되지? 그래도 이해할 거야, 고등학생인데. 근데 나는 너의 의견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네가 가고 싶은 삶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너를 엄청나고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엄마가 좀 불안하지만 너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보고 싶어. 그리고 엄마 뭐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도 책임감을 좀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맞다고 하시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너를 위해서 많이 존중해 주는 거, 이거를 티를 조금씩 내주는 게 그렇지.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게 했었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엄마가 그랬잖아. 이런 말을 안 해.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존중하면서 난 네 생각도 들어보고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해주고 너는 그냥 무조건 내 하는 대로 해. 책상에만 앉아있어. 이랬던 애들이 잘못되면 엄마한테 엄마가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겠 당연하죠. 이해되죠. 말 되잖아요. 그렇지. 네, 저희 질문이 많아서 제가 좀 완전 다른 어떤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좀 뽑을게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9살, 9살 여자아이인데 의견을 물어보면 엄마가 다 정해달라고 합니다. 먹고 그렇지. 싶은 것, 학습지, 독서 권수까지 되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할수 있는 대화법이 있을까요? 근데 요집이 아이가 여자 딸 셋인 집인데 예를 들어 방 정리를 하자 하고 하면 둘째는 왜 자기한테만 정리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 혼자 혼났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는데, 이제 같은 가정인데 두 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혼자 결정을 못하는 케이스, 하나는 이제 세 자매일 때한 명이 혼자 자기만 혼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 네. 제가 또 기본적인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기본이 안돼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라 하면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기본을 얘기하면 기본을 됐었어야지 이게 좋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9살이고 뭐 다른 둘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 특히 어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훈육은 말로 너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렇게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그거 가지고만은 되지 않아요. 훈육은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 어린아이 있잖아요. 9살. 의견을 잘말안 하는 아이. 그러면 의견 얘기부터 하지 말고 놀이 같은 것부터. 얘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몰라. 만화 캐릭터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공부를 뭐 학원을 몇 시간을 뭐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는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셔야 돼요. 기본으로. 예를 들면 뭐 애가 뭐 놀이를 좋아한다. 뭐 9살이면 뭐 좋아하죠, 보통? 한국에는 친구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랬어? 그때, 그랬을 때, 너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아니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의견을 엄마가 계속, 그랬던 거야?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약간씩 의견을 빼낸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가 얘기할 때, 만약에, 난 햄버거 오늘 시켰고, 친구는 뭐를 시켰어? 우리 먹었어. 그랬잖아. 그래, 너 햄버거, 그 햄버거가 좋아? 그러면, 그 햄버거 너는 뭐가 좋아? 이렇게, 그 아이의 의견을 꺼낼 때,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조금이라도 아이 생각을 꺼내게 해줘보세요. 그럼 애가, 그래서 무슨 뭐 새우 햄버거 먹었어? 그랬다 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 그래 넌 새우 햄버거 좋아? 내가 새우 햄버거 어떤 게 좋아? 엄마는 안 먹었는데 너 말해봐봐.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얘한테 뭐가 되냐면 질문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게 너무 안돼 있어. 의견을 물었을 때내 생각,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왜 그랬지? 내 생각을 궁리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안돼 있어서 지금, 그리고 요렇게 좀 많이 그런 애는 약간 불안적,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조금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훈련이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요 어머니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거, 뭐 쉬운 거라도 결정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얘가 말하는 방향에서 조금 더 의견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걔가 이제 의견을 얘기하잖아. 나는 새우가 이렇게 짝 쫄깃한 그 맛이 좋다. 그럼 아들 그 쫄깃한 그 맛이 좋아. 이 걔의 의견을 굉장히 엄마가 깊이 흡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그렇게 연습을 이런 애가 그 바로 이렇게 샥 바뀌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아이의 의견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할 때 물어보고 그걸 굉장히 반겨주고 하다 보면 조금 더이어그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정말 너무 말을 안 하고 엄마한테 엄마가 결정해라고 한다면 그냥 두 가지 초이스만 주세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 두개 엄마는 이거 두 개가 좋은데 너는 뭐가 좋아? 그냥 이거 두개 중에서 그냥 요번에는 네가 한번 결정해봐. 이렇게 너무 프레셔 주지 말더라도 좁힌 다음에 그냥 거기선 엄마는 그거 두개 아무거나 좋아. 네가 그냥 네가 머리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걸로 골라봐. 이렇게.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 너무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이렇게 딸 셋일 때 자녀 셋인 집에 이렇게 중간 아아 키드, 미들, 아 항상 미들 키드가 나한테만 왜 내가 맨날 다 양보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주변에도 많은데, 예, 고를 때 어떻게 부모님이 하고 어떻게 싶냐고요? 하는 게 좋을지. 그럼 내가 이렇게 이것도 다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아이들이 전반적인 컴플레인이 우리말로 뭐죠? 불평. 불평. 예. 전반적인 불평 있잖아. 왜 남한테만 그러는 거야? 이런 건 전반적인 불평이죠. 요딱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제너럴한 불평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다 대고 줄줄줄줄 얘기하면 보통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고 딴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어머님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불평이 있을 때는 그 불평이 딱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애가 아주 기분 좋을 때, 진짜 뭐 기분 좋게 해주든지 케이크 사주든지 아이스크림 사, 기분 좋고 엄마랑 막 이렇게 엄마 그랬어 이러는 때, 그런데 얘야 너 이렇게 둘째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엄마가 너한테만 그런다는 느낌 들고 그러나 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분 좋을 때이 이야기를 꺼내서 한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런 직접적인 상황에서 엄마가 청소해 그런데 와 나한테만 그래. 그럼 엄마가 보통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뭘 니한테만 그래 다 그러고 있지. 이게 말을 듣기가 잘안 되고 이게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없었죠. 청소 안 해.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나 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서 우와, 이제 머리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오, 엄마가 알긴 아는구나. 오, 내 말을 듣긴 들었구나. 그게 그 갈등의 수치를 굉장히 사실 낮춰줍니다. 아, 나의 고충을 엄마가 알긴 아는구나. 듣긴 들었구나. 맨날 막 그거 아니라고만 하다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보통 불평이 다 나와요. 그렇지, 너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이게 그게 그렇게 한번 그 상황이 아닌데서 기분이 좀 좋은 상태였지만, 생각을 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마음의 응어리도 좀 풀고 엄마도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그게 1단계로 이제 그 갈등의 수치를 싹 낮춰줄 수 있어요, 좀. 그 다음에 이게 문제 해결은 아니죠. 갈등의 수치를 낮춰주고, 근데 문제 해결은 특히 조금 큰 애들은 그 초등학교 뭐라 그러지? 고학년, 고 이렇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아, 그때 네가 그렇게 느낀 거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네가 그렇게 덜 느낄까?
이렇게 해서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냥 전반적인 규칙을 정해야지 그 자체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딸 셋이신 어머니는 딸 둘째 딸만 같이 뭐 쇼핑 가든지 한번 같이 있는 날 그 말을 한번 엄마가 먼저 꺼내보세요. 그러면 애가 막 불평도 하고 이 말 정말 막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 하면 더 말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아 그렇구나 막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도 그렇겠다. 엄마는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는데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그렇겠다. 우리 그럼 엄마가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가 좀 그렇게 못 느낄까? 그러면은 애가 바로 답은 안 나오더라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엄마도 조금 문제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이거 생각해 봤다고 또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꼭 결론이 안 나도 그렇게 해도 그것만 해줘도 그 둘째 마음이 훨씬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남자 중학생 14살, 15살 형제를 두고 있는데 영어 수학 학원비로 월 수입의 30% 정도인 12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네네. 아이들은 학원을 가는 걸 싫어하고 PC 게임만 하려고 하고 네, 학원을 그만두자니 아이 뒤처질 것 같고 계속 보내자니 효과도 없고 비용만 나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빠따리 또 제가 좀 어수선해요. 저를 미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다른 교수진들에 비해서 좀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물론 중요한 것은 싫어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그룹에 있을 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럼 싫어도 저 뭐지 쓰레기 비로 가야 돼요. 그죠? 니도 우리 집에 살리면 보탬이 될 거 아니냐. 한 그룹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빨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가치거든요.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럼 그런 거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가고 숙제하고 이런 거는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아까 그 게임을 정말 직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게 이제 학생이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싫어도 해야 돼요. 물론 정도가 굉장히 심하면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근데 이런 학원을 더 다니는 우리 사교육 학원을 더 다니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일이 많네요. 제가 딴 데로 옮겨드려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 지금 엄청 걱정하고 계시죠? 어디 계실까? 어쨌든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제가 존리 대표님이랑 엄청나게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30%의 돈을 그쪽에 들이면서 애들은 죽으라고 시탁하는 거를 억지로 보내는 바람에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처음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님 몇 살? 중학생이라고 그랬죠? 예, 14살, 15살. 아이들이 이제 지금부터 엄청 중요해요. 13살, 이제 중학교 넘어가버리면 얘가 안 하려는 걸 내가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러면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잃게 되냐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이의 자율성을 완전히 망가버리는 거죠. 사실 사람이 뭔가 내가 무지하게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내가 일하러 갔는데 내가 진짜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를 무조건 하래. 내가 싫다고도 말했고 난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무슨 기본적인 거가 아닌 다음에는 그럼 굉장히 그 사람의 자율성을 굉장히 침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다시피 중학교 이상 돼버리면 걔를 굉장히 자율적 처음부터 그래야 되지만 지금은 더 그래요. 자율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존중 안 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거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 존리 대표님 말하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어머님,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에도 제가 이게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단은 아니더라도 조금을 아이들의 앞에서 아이들 이름 앞으로 투자하는 데 넣는 게 그 아이가 자율적으로 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박정임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은
이거 돈은 무조건 버릴 때 옛날에 넣어놓은 돈은 무조건 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 무조건 돈은 크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요. 그 말 많이 들으셨죠? 이미 많이 들으셨죠? 복리. 네.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넣어놓으면 이게 아이들 발자를 뭐가 좋냐면 아이들이 이제 20살 됐잖아요. 어른 됐잖아요.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약간 그래도 종짓돈이 좀 있으면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율성의 폭이. 내가 왜냐면 너무 없으면 바닥부터 해야 되잖아요. 뭐 어느 정도 있어도 바닥부터 해야 되지만 그 마음의 조금 자유가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걱정하시는 선생님, 어머님, 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아이, 그 중등학생, 중학생이 된 아이의 자율성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너가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으로 너를 키우고 싶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엄마가 존중해주고 싶다. 엄마도 무지하게 걱정된다. 불안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그런 다른 방향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학업을 어떻게 따라가면 좋겠니? 이렇게 애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러면 학원을 안 다니면 어떻게 아까 게임을 한다고 하셨나? 다시 그런 말 했죠. 이게 게임만 하는 이유가 지금 학원 다니잖아요. 그죠? 네. 학교 다 갔다 와서 학원 다니지. 내가 무지하게 싫다는 걸 갔다 왔어. 거기 남는 시간에 정말 게임 말고는 에너지가, 뭘 할 에너지가 없어요. 사실 이런 애들은 좀 놀리면 게임을 더 막 무지하게 많이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너무 머리가 찌들어 있어서. 근데 애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자기 거를 하도록 해놓고 공부에 대한 프레셔를 줄인 애들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개도 없으면 게임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에너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재밌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애가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아직 이런 애들은 관심 있는 게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게임밖에 안 한다는 이유는 게임 안 하는 시간을 공부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하기 싫은 거를 13시간 하다 보면 머리가 이제 우리 영어로는 프라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머리가 계란 프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 중등학교 고등학교 된 그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은 지금 계속 얘랑 막 실갱이를 하면서 그렇게 하락하고 집에 들어오면 문 닫고 게임만 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게 좋을 영향이 있겠습니까? 성적 한두 개 더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 그 유튜브에 가시면 스마트폰 핸드폰 자가 조절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스마트폰 핸드폰 어떻게 자기가 조금 조절하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한 15년, 10년 쌓인 것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샥 이게 고쳐지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시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가는 자율성을 내가 키워주는, 내가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런 가치로 한번 다시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60개가 있는데 시간은 한 15분만 있어서 제가 또 다른 주제를 고를게요. 그 아까 몇 분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교육관이 달라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뭐 이제 한 분은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초등학생 자녀인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잘 안다 남편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잘 안다 해서 리드를 하시는데 엄마는 좀 놔주고 싶은데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 Absolutely. 진짜 안타깝고 그 부분이 진짜 되게 어렵고 사실 딱 답은 없습니다. 그게 참 이게 뭐냐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건 진짜 힘든데 일단 둘이 앉아서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말씀을 해보셨겠죠? 일단 네, 했는데도 잘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해보셨고 아이들이 혼돈스럽다고 아이들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오케이. 뭐 13세 전후 예. 예, 그렇게 되면 이미 아이들도 좀 눈치를 챘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와 영향이 다르다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정답이 별로 없고
정답은 뭐냐면 두 분이서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합의를 한 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안 된 걸 앞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최악입니다. 애들이 더 혼돈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고 찍찍 볶든 또내 마음에 안 들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합의를 본 거를 일단 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고. 근데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아빠가 학원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둘이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차피 가는 걸로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얘들아, 이제 애들이 학원을 좋아하진 않겠죠? 학원 가는 게 쉽진 않지만 아버지 생각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네가 요렇게 조금 더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엄마는 네가 어떻게 하든 미래에 너의 일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같이 하고 또 제가 그제 유튜브 여기 주소 말씀하시라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지하고, 네. 닥터 지하고 그거를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가시 구독하시고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가치, 엄마의 가치, 엄마는 있지. 엄마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가 네 마음을 잘 읽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의견도 표현하고 네가 네 세상을 너답게 충분히 막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거고 나는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어. 얘가 몇 살이라 그랬죠? 아까? 아,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 아직 그래서 조금 한 어린데 10살 전후. 예. 아직은 조금 어린데 요 말을 일단 계속해줘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쯤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마 말을 할수 있어요. 아빠한테. 아빠, 물론 애를 그렇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뜻은 아니고 항상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으니까 네가 생각이 너의 내가 네가 생각나는 거는 항상 엄마한테 소중해. 꼭 네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하여튼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학원을 가느냐 마느냐를 내 맘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생각. 그러다 보면 애가 이제 그리고 엄마가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고 이러한데 지금 아버지 뜻도 이렇고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고 말했더라도 애가 이제 계속 자기 의견을 생각하고 말하게 해두면 조금 더 크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같이 선택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곧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두 분이서 동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 이제 남편 내그 동의를 얻지 않고 또 다르게 해버리면 이 가정의 불화가 생기면 가정 불화가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힘들지만 같이 동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 사서 해주고 그 엄마는 가치와 그 아이의 마음 자세를 충분히 불어 넣어주면 여기서 오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사실 한국에서 많이 보는 질문인데, 중학생 딸, 그러니까 15살 딸인데, 저희 부부는 아이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데, 아이가 성적에 대해서 좀 강박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고, 싫으면 좋아하고 싶은 거 해, 이러는데, 그러면 또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러나 성적에는 아이 스스로 좀 강박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몇 부모로서 살, 몇 어떻게 살이죠? 좀, 15살 15살 딸. 많이 컸네요, 네. 이제. 그렇구나.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요. 요거 다음에 어린 아이로 또 내려가야 돼. 어릴 때는 방법이 많은데, 일단 조금 그 패턴과 생각이 고착돼 있으면 이해되죠? 고치기 어렵겠죠? 근데 어떤 메시지를 계속 줬었어야 됐고, 줘야 되냐면, 지금은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애를 이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게 계속 키웠으면 보통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 관심이 어딘지 좀 알아야 돼. 이때 이 나이가 되면.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그렇고 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 자기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 이제 15살쯤 되면 내 의견이 어디 가서 어디 뭐 하고 있는지 이제 까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될때 연결이 막 생기는데 그 연결을 계속 이게 뭐냐? 망 이게 망가뜨린 거죠.
그럼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참 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랬죠. 인간이 태어난 게 내 이거 내 길을 좀 이렇게 해보는 그거란데 지금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야 돼. 늦었어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해줘. 이제 너 성적은 그렇게 안 중요해. 뭐 이런 말보다는 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자녀라면. 또 좋은 날 날 잡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나영아 이제 뭐 몇 학년이지? 고등학교 2학년쯤 됐나? 그렇게 됐는데 몇 살? 아니 중학생 아니에요? 중학생. 예. 야 중학생이죠? 아 중학생인데 네. 됐는데 너 네가 만약에 이 세상에 진짜 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너 어떻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을 읽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안 해봐서 또 그렇고 약간 또 이런 아이 아까 그랬죠. 약간 불안이나 예민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를 뭐 할래? 커서 뭐 될래? 뭐 관심 있어? 이런 무기보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아직 좀 옛날 때보단 좀 컸잖아. 이제 네 생각도 좀 있을 텐데 야, 이 세상이 정말 막 그냥 막 다 네 거고 네 마음대로 해야 되면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완전 이제 상상의 이제 굴레를 없애고 펴보라는 거죠. 그럼 엄마도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엄마는 있지. 진짜 엄마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애도 안 키워든다. 엄마 완전 프리다 그러면 엄마는 진짜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엄마도 완전 틀을 깨고 한번 생각해보고 애도 완전 틀을 깨고 생각해보고 그럼 애가 엉뚱한 얘기해요. 난 그냥 뭐 여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다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니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아 그래? 야 생각해보니까 좋긴 좋다. 그 네가 그럼 거기서 여행하면 어떤 데 가고 싶어. 그러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뭘 훈련해야 되냐면 여기서 뭐 공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그 자체에 너무 가기보다는 아이에게 네 생각을 찾아서 생각해서 한번 그거를 이미지처럼 만들어보고 그걸 말로 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났는데 좀 자기가 좀 궁금한 거 찾아보고 그렇게 살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든다 요즘에. 그러면서 너도 내가 엄마한테 바라는 것도 네가 네 마음을 잘 읽고 네 생각을 잘 살펴서 네가 생각하고 궁금한 거 한번 찾아가 봤으면 하긴 해. 지금 아직은 네가 뭐 잘 모를 수도 있어도 그런 거 있으면 꼭 얘기도 하고 찾아도 보자. 이렇게 하여튼 그 아이의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는 애가 너무 막 그러면 그거를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또 말하기보다는 뭐 많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그냥 아 그게 네가 좀 걱정되는 거 보구나 우리 너는 이 걱정을 덜 하려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 아이의 의견을 말해주고 엄마는 네가 이 성적이 어떤가 보다는 우리 그 앞으로 미래에는 이 성적보다는 네가 정말 너의 그 물을 찾아가지고 물만나 물고기 되는 그게 더 중요하대. 그래서 엄마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근데 네가 일단 중요하다 생각하면 한번 네가 생각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해보고 너 알지? 엄마는 그냥 너 자체의 그 재능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생각보다. 아, 저 성적보다. 그냥 그런 의미로 이야기만 계속해주고 그것도 아이의 특성이니까 아 너는 그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너무 막 그러지 말라고 닥달하실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아예 마음을 확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해보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두세 개만 질문을 좀 선택을 네. 해볼게요. 요거는 좀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싶어도 특히 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선행 수업을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이미 받고 오기를 바라는 학교 선생님 공교육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학원 다닐 거란 가정하에 선행을 해서 올 거라는 가정하에 학교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고고 선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는 지금 안 하고도 해피한데 이제 학교를 가면 뒤처지게 되는 거 다른 학원에서 선행을 하고 오니까 이럴 때 이제 한국 환경이 현재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몇 살이에요 지금?
여기 초등학교 2학년. 네. Yeah. 일단 내가 아까 말했죠. 어머님과 아버님의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아예 가 있는 거는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아이 가치관이 엄마 아빠한테 단단히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선생님이 이 아이 미래 책임져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특별히 선행 안 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애가 엄청 그 학구적이다. 그냥 공부를 좋아한다. 그런 애도 있어요. 책만 좋아하는 애들. 드뭅니다. 드물어. 그렇다면 선행하세요. 막 정말 무슨 과학자, 우리 과학자 노벨상 탈 사람도 필요하니까 애 자체가 그렇다면 그걸 말리지는 말대. 애는 정말 뭐 자연을 좋아하고 막 이런 애인데 일부러 시킬 필요 없고 특히 부모님이 동의 안 하면 정말 시킬 필요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말해요. 애한테 얘야 너 엄마는 너가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정말 그런 창의적 이런 미래의 삶을 사는 거를 네 너의 뜻대로 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근데 이 학교가 요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 그래서 이 학교가 요런 이거 지금 뭐 3학년 할 거를 4학년 할 거 3학년 이런 걸 바라는 데가 좀 있단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오는 애들이 많을 거야.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애한테. 몇 학년이래? 초등학생. 그래서 생각이 좀 없으니까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그래도 일단 한번 물어는 보고 근데 엄마 아빠 생각에는 진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네가 만약에 가면 딴 애들이 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절대 그 아이들이 너보다 더 뭐 훌륭하다 이런 뜻은 아니다. 그냥 그 아이들은 거기 시간을 조금 더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또 그거 거기 가서 배우면 돼. 그리고 조금 힘들면 또 집에 와서 또 한번 더 보면 돼. 근데 그렇게 딴 애들이 조금 더 미리 알고 올 수도 있거든. 그냥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제 애가 그렇게 해서 그 나도 좀 더 알고 싶어 이러면은 프레셔 별수 없이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애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근데 뭐 엄마가 충분히 이렇게 아빠가 근데 그 있잖아 걔들이 그 ABC 하나 더 아는 뭐 영어 더 하고 수학 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엄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해. 엄마는 네가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네 생각도 열심히 펼치고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보고 그렇게 찾아가고 탐구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가 만약에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 애를 이미 준비를 시켜놓고 만약에 애가 되게 원한다 하면 해줄 수도 있고 애가 만약에 그 상황 진짜 아닐 것 같은데 나 한번 해볼래 이러면 자기 조금 이것도 자기 주도하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 저는 진짜 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지만 어릴수록 전반적인 이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교육은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뇌 발달에 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그랬죠. 이게 막 뉴 커넥션 생기는 시기인데 애한테 요 밖에 있는 지식을 넣는 것 주로 기억과 주입이죠. 기억과 이 뭐냐 외우는 거죠. 그거를 계속 시키면 그것만 발달해요. 그 대신 그럼 그것만 발달하면 좋은데 그 대신 딴 게 퇴화합니다. 그 시간에 안 한 것들이 퇴화해요. 뭐냐? 자유로운 생각.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고 표현하는 거. 내가 그랬죠. 아주 중요한 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커지고 이건 작아져요. 근데 21세기 새로운 직업들과 인재들은 이런 게 더 필요해요. 이런 직업 지식을 머리에 넣은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 생각과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때? 이런 좀 critical thinking 주어진 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죽이고 여기 뭐냐 이거 수학 공식 뭐 영어 뭐 이거를 집어넣는 것만 길렀다. 3학년 때부터 그걸 10년을 더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머리가 완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이 딴 사람 상황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런 상황에 꼭 이걸 하지 말라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이게 저기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 아이의 의견도 들어보고 엄마도 그럴 수도 있다고 아이를 준비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딴 사람이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많거든요. 사회가 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하신 건 맞는데 사회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딴 사람이 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의견을 그거에 맞춰 간다고 생각하실 필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좀 용감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용감해 지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도 계속하고 제 유튜브도 계속하는 게 한 사람이라도 더 똑같이 생각하면 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그대로 딴 사람 다 한다고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지금 과거 50년처럼 애를 준비하다가는 다 함께 아이들도 불행하고 전혀 아이들 능력도 미치지 못하고 막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못났냐 내가 왜 이렇게 가치 없는데 왜 살고 있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다 같이 지금 다 같이 물귀신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바꾸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 닥터 지하고도 보라고 하고 같이 이 바꾸는 물결을 지금 꼭 일으키고 저는 물결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안 일으키면 우리 이제 같이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으키면 확 바꿔서 애들이 자기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길을 헤쳐가는 그런 애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유튜브 다 보셨다고 댓글이 올라오는데 네, 그래서 저희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네. 조금 다 돼가지고 교수님 네. 일정을 제가 저희가 오늘 한 시간 세션을 하기로 했었는데 뭐 한두 질문을 더 하실까요? 네, 질문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네. 넥스트 미팅 예, 전까지 네. 네, 요게 그 저도 사실 딸한테 약간 가끔씩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 하면 이거 해도 돼. 요거 이제 보상해주는 요건데 여기도 초등학교 6학년 13세 남자아이인데 그 도마뱀 개코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네. 사충류 먹이 살려고 설거지하고 심부름하면서 용돈 받고 하는데 존니 대표님 말씀 듣고 학원을 안 보냈더니 시험 점수가 너무 낮아져서 학습지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도마뱀 먹이 사주는 대가가 있어야 문제 풀이를 한대요. 근데 뭐 요건 이제 도마뱀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걸 걸었을 때 뭐 많은 아이들이 그런 뭐 텔레비전 보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거는 게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일단 제일 좋은 보상은 내면에서 오는 보상이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면에서 주는 보상은 내면에서 주는 보상보다는 일단 단계가 낮은 보상이에요. 보상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러면 문제가 되는 행동이 이미 고착돼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주려고 할 때 그 새로운 행동을 할 때 보상을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행동을 전환할 때 이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를 도마뱀을 먹이를 사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뭐 도마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머님 보면 그 마음을 느껴지는데 일단 잘해보려고 이제 존리 선생님 말 듣고 이걸 끊었는데 이제 불안한 건 성적이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학습지라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 초등학생 13살 네. 6학년 네. 조금 더 과감해 줘보시면 어떨까. 지금 사실 조금 더 과감해 줘보시면 어떨까 해서 아이의 공부하는 목적을 한번 다시 생각해볼게요. 내가 이 학습지를 왜 시키는가. 그 성적이 지금 30점이 나왔다 그러면 50점은 돼야지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닌지 아니면 떨어졌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아니 만약에 아이가 너무 우울한다 그러면 또 달라요. 엄마 내가 이제 꼴찌야 어쩌면 좋노 막 이러면 그래 그러면 좀 우리 공부 조금 해볼까 이렇게 그건 달라요. 근데 엄마가 지금 약간 80점인 애가 60점이 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하셔서 다시 한번 그래도 70점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그것이 목적인지
정말 좀 크게 보셔야 돼요. 다시 또 말을 하는데 그 유튜브 가서 그 아이, 내 아이를 키우는 목적 제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다시 크게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학습지를 시키려고 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아이 같으면 나는 이렇게 뭔가 자기 좋아하는 거에 꽂혀있는 애들 너무 좋아요.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면 교수님 얘가 개코를 뭐 해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얘가 개코를로 좋아해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있긴 있어요. 그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밀어주세요. 초등학교부터 개코해서 개코 전문가가 됐다 뭐 돼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몇 명 돼요. 그것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래요. 아까도 말했는데 이런 아이가 엄마가 내 의견을 존중하고 내가 엄청 여기 빠져서 그러면 애만 키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을 이렇게 시키는 게 더 좋아요. 개코에 대해서 읽어봐요. 그러면 읽기 능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개코 뭐 또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개코만 좋아하는 애들도 좀 있을 수도 있어. 그 안에서 또 하는 거에 자기 의견도 말해보라 그러고 그러면 자기 의견도 말해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점점 더 막 그러면 너 미국에 개코 전시회가 있대. 그런 거 뭐 하는지 온라인에서 알아볼까? 영어도 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학습, 다른 학습도 할 수 있어요. 읽기, 쓰기, 뭐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외국어 공부까지도 할 수 있고 찾아보는 능력 이런 것도 다 늘릴 수 있고 그러다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지나면 그런 꽂히는 게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얘가 변하지 않고 평생 개코다. 그러면 뭐 개코를 시키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조금 변해요. 그러면 그때 또 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파고들 줄 아는 애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 너는 이거를 진짜 엄청나게 파고드는구나. 야 그거는 진짜 좋은 다른 애들 없는 진짜 엄청난 능력이다. 네가 일단 궁금한 거는 한번 우리 더 알아보자. 더 찾아보자. 뭐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음식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럼 영양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머니의 그 내가 이 학습지를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전반적으로 그 보상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문제행동이 있을 때 문제행동을 바꾸고 새 행동으로 바꿀 때는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보상을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냐면 충분히 보상받았다 싶으면 안 해 또. 계속 뭘 줘야 돼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시고 그 보상이 좀 마음에 드는 오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가 그랬죠. 몇 가지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에게 그 그룹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 더 크게 생각하면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는 항상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그 자체가 자기의 모티베이션이라 해야 돼요. 그게 되도록 처음부터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치와 마음 자세를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걸 심어두면 그게 자신의 모티베이션을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좀 몇 개 겹치는 질문인데 그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부터 뭐 이제 한 달에 1, 200만 원씩 하는 그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영어에 대한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네네. 이제 교수님이나 저나 다 한국에서 자랐는데 미국에 가서 잘 일하고 뭐 잘 한 거를 보면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영어 교육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돈을 100, 200을 써가면서 그죠. 그래서 교수님의 영어 교육, 영어 공부 팁 방출을 나 진짜 잘못되게 쓰이는 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 교육 돈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제 유튜브 얘기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라이브를 영어 교육 꿀팁 대방출 꿀팁을 했는데 정말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나는 흘려듣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흘려듣기 중에 굉장히 쉬운 거 어려운 거 막 모르겠는 걸 흘려듣기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냥 책을 내가 봤을 때 대강 이해가 거의 다 되는 거를 흘려듣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그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들으면서 따라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오디오는 따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거의 내가 책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읽을 수 있고 내용이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도 한 8, 90% 들리는 거를 하면 됩니다. 그 돈이 안 들고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그냥 그렇게
아, 글자를 조금 엄마가 뭐 글자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뭐 비디오 그런 거 많잖아요. 조금 가르쳐 준 다음에 그냥 이제 애플 이 정도로 볼 정도로 됐으면 안 봐도 돼. 어쨌든 계속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흘려듣기 했거든요. 훌륭하신 어머니 밑에서 돈은 하나도 없는데 중고 테이프로 흘려듣기를 계속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발음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좋았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아, 제가 이 얘기할게요. 지금 100만 원, 500, 뭐, 150만 원씩 들어가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돈을 몇 년만, 1년만 모아도 얼마야? 그 돈으로 애를, 혹시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애를 외국 여행을 보내야 돼요. 이게 외국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정신 확 듭니다. 영어를 해야겠다 정신 확 듭니다. 왜냐면 영어는 소통인데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은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다가 아니지 뭐 투자를 해놓고 애가 이제 한 20살쯤 됐다 그러면 엄마가 다른 사람 다 영어 학원 보낼 때그 돈을 모아뒀단다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데 있니 이렇게 그렇게 진짜 그 돈은 정말 종잣돈으로 여행도 갈수 있고 꼭또좀 무슨 뭐한 학기 정도 유학할 수 있다 하면 그럴 수도 있고 뭐 가서 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미국에서 도전하려고 하면 돈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큰 돈을 영어를 그렇게 돈 들여서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25살에 미국 왔고요. 선생님은 몇 살에 갔죠? 근데 지금 발음이 26. 저는 상당히 좋아요. 뭐 완벽하진 전혀 않지만 이제 그 나이에 온것 치고는 좋은데 그 이유가 흘려듣기를 했어요. 근데 흘려듣기를 내가 중학교 때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교육 처음 했거든요. 영어 교육. 그때부터 난 거의 계속했어요. 미국 와서도 영어만 듣고 하여튼 듣는 거를 계속 영어를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막 100번 정도 따라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해봐야 되죠. 이렇게 해봐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그냥 듣죠. 노력 안 해도 그냥 들리죠. 그다음 따라 하긴 노력 좀 해봐야 되죠. 근데 그걸 쉬운 걸 해야 돼. 너무 어려운 거 하시면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요. 그리고 막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쑥쑥쑥 들리고 재밌는 이야기네. 이 정도 되는 건 아니면 그러니까 어른도 동화책부터 하시면 돼요. 어른도. 그 정도면 나 알아들을 수 있잖아. 기린이 가서 풀을 먹는다. 이런 정도. 그런 정도를 계속 들으면 그게 문법하고 저절로 그냥 머리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돈을 첫째 영어 공부는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고 그다음 그돈 있으면 미국에 딴 데를 한번 갔다 와봐요. 제가 그 와중에 의대 졸업하고 뉴질랜드를 정말 그돈 진짜 얼마 안 들어서 그지같이 지내면서 40일을 배낭여행을 했어요. 배고파서 막 먹을 거 없는 날도 있을 정도로. 근데 40일을 영어권에 이제 있은 거죠. 그러면 정신 화짝 듭니다. 이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영어에 대한 그 실전이 오히려 그렇게 한번 보내 몇번 보내주는 게더 낫지. 꼭 돈이 있으시면 그꼭 그것도 돈 없으면 자기 알아서 벌어서 하라고 하시고 그 거기다가 100만 원씩 정말 쓰지 마세요. 그건 정말 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저는 저희 때는 사실 별로 도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관심 아까 많잖아. 뭐 개코면은 개코 관련된 유튜브 보면서 영어가 그럼 더잘 들리잖아요. 아는 거니까 말씀해 좋지. 주신 좋지. 대로.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그러면은 완전히 애가 competitive 하게 되는 거. World level competitive. 세계가 자기 무대가 될수 있는 걔는 개코로. 만약에 개코로 될수 있다면, 근데 개코 변하면 변하는 대로 걔는 그런 그 탐구 정신과 배우려는 하는 걸 엄청나게 될 수도 있다. 될수 있는 애다. 네. 그렇습니다. 영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들이 사실 거의 다 각자만의 앵글은 있지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내용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의 질문을 보면 그게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엄마 기준으로 결론 걱정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유사한 질문들을 지금 너무 60개 이렇게 있어서 좀 건너뛰고 이제 요거 항상 아까 이제 부부끼리 의견이 교육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 요번에는 엄마랑 사춘기 아들 16살 뭐 16살이면 요즘에 사춘기가 지났나요? 아무튼 10대 중반의 아들과 너무 싸워서 이제 아버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럴 때는 좀 병원에 그러니까 그 정말 전문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지 너무 싸운다고. 근데 이게 이제 나이대가 약간 10대 중반이니까 좀 의견이 센 나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현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들어와셔서 참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당시에 그러한 싸움은 엄청나게 내가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뭔가 싸워서 뭐가 나오지가 않아요. 애가 뭐 좀 더 잘 된다거나 부모님의 마음은 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싸우는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아 이걸 뭐 어떻게 고쳐줘야 해도 제가 이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뭐 하여튼 뭐 목적이 많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전혀 달성되지 않고 완전 그 역효과만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하지만 중학생 넘어가서 자율성을 존중 안 해주면 예, 진짜 집 나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니면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거의 손상되어서 없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열린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뭐 엄마 아빠 관계는 있지만은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 아버님 어머님께도 저의 그 부모 교육의 그 가치나 가치관 같은 그 필라소피 뭐죠? 필라소피가 뭐죠? 철학, 교육 철학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권유를 살짝 한번이 재밌는 그런 방송이 있대 그러면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왜냐면 제가 이걸 엄청 강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히려 싸우지 않는 편이 낫다. 1. 그 다음에 2. 왜냐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도 달성 안 되고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2. 주어야 하는 메시지는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지만 일단 너의 생각, 네가 이 나이 이쯤 됐으니까 너의 생각을 내가 그래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그 메시지를 주고 나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옆에서 봐주고 있지만 너는 결국 나는 너가 꼭 너의 길을 잘 찾아갈 거라고 믿는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싸워가지고 발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질문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가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다 그런다. 저기 공부시키는 사교육 안 하는데 불안하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답을 다 주신 것 같으세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시간을 오늘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해가지고 제가 일단 불안하신 분들 제가 진짜 뭐 내 유튜브 광고하는 것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있는데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구체적인 얘기를 더 매주 거의 매주 하거든요. 그거를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 하거든요. 그거를 들으시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옆에도 그런 사람 제가 3만 명 넘게 있거든요. 옆에도 그런 사람 있으니까 같이 손에 손잡고 얘기하고 또 서로 간에도 조금 서로 이런 메시지도 같이 보고 하면서 안정을 좀 얻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조금 더 소개해줘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 키워서 더 우리 진짜 그냥 문화를 확 뒤집자 이런 저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이 문화를 다들 불안해하면서 딴 사람이 하니까 하는 이 이상한 문화를 뒤집어서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이들도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껏 펼치면서 자기 걸 찾아가고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게 키우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불안하시다고 하신 분들 저기 방송을 계속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하여튼 교수님 하나 마지막 질문. 제가 다 아무도 질문을 안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저희 소위 말하는 unconscious bias 무의식적인 편견.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이래야 되고 남자아이들은 이래야 되고 아직도 한국의 공대는 80% 이상이 남자예요. 다른 과는 이제 남녀 비율이 비슷해졌는데 공대는 여전히 80%. 근데 우리가 여자아이들을 키울 때 공대 가봐 이렇게 추천한 경우 거의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안 하니까 그 정도로 아직도 어떤 선택의 옵션에 대해서 여자애들 키울 때
조금 더말 소프트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부모님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많아서 우리 딸을 가진 어떤 이제 저희가 약간 젠더 이퀄리티 관련된 투자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맞닥뜨리는 거라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의 딸 아이들이 그런 편견,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지 않고 좀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예, 교수님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진짜 believe, 진짜 믿는 거고, 다른 석학들도 말씀하신 건데, 앞으로 21세기 중후반 가고, 그 다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성이 오히려 좀 주도하는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리더들이 다 남자라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리더 밑에는 거의 여자들의 그, consumer power가 뭐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것도 우리 여자가 굉장히 크고 학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어 저기 직업을 가진 분들도 더 많게 되고 이게 진짜 이것도 판도가 뒤집힐 때가 곧 옵니다 진짜 몇십 년 만에 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자만 있잖아 우리 집에 애들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판도가 바뀌어서 이 우리가 주도하는 세상이 됐다. 여자들만 있다면 근데 남자애도 있으면 그러면 안 되니까. 정말 남녀가 평등하고 남자 여자가 자기 생긴 대로 왜냐면 좀더 여성스러운 애도 있고 좀더 남자 같은 애도 있고 남자애도 마찬가지죠. 그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너 자체로 너답게 너를 발현하면서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고 진짜 주의해서 여자는 이래야 된 이런 말은 그냥 그 말은 진짜 우리가 듣는 것도 듣기 싫었는데 아이한테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하면 안 되죠. 뭔가 뭐라 그러냐? definitive 절대적인 딱 이렇다 이런 말은 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뭐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나는 애가 나오 제가 사실은 애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너뭐 되라고 난 절대 말안할 거예요. 절대로 뭐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애가 아닌 쪽으로 간다니 자기 거를 꺼내는 게 좋아요. 이게 엄마들이 내가 뭘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걔가 의사 됐다고 치자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공부하라는 말도 잘 거의 한번 진짜 안 했어요. 좀 특이한 집안인데 제 책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뭐가 되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시어머님이 조카한테 의사가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그때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왜냐면 그 조카가 그때가 몇 살이야? 한 16살쯤 됐거든. 그 영향이 크단 말이지.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이. 나 그걸 너무 막 가슴이 철렁했어. 내가 소아 정신과 입장에서 뭔가 너가 의사가 돼야지 아니면 아니라는 이런 거를 너무 해가 되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죠. 특히 여자한테도 뭐 되라 이래는 이래야 된다.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체계를 애한테 주입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그랬다고 애서 됐다고 치자. 그러니까 잘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애들이 많이 받긴 하는데 그거는 이것저것 보여주면 돼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그럼 애가 그런 걸좀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뭐가 되라 이게 돼야지 저거 되면 안 된다 이게 이거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여자애들이 아무래도 좀더더 참아라, 뭐, 좀 너무 손 들고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런 거. 거를 무의식적에 굉장히 많이 부모님들도 본인도 모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손 들고 하면 되게 컨피던트 한 거고, 여자애들이 하면 보스이 한 거고, 뭐, 그런 게 한국에서는, 네,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하지만, 제 나이 또래도 많이 봐요. 예, 여자 직원이 그러니까 말을 더 하거나 이랬을 때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말고 저희 회사는 이제 여성이 너무 많은데 그 다른 이제 미팅들을 외부를 가면 항상 남자분들 먼저 얘기하고 남자분들 중앙에 앉고 예, 그건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예. 그거 우리 그래서 항상 테이블 동료이니까. 중앙에 앉아라. 예, 이런 거. 그렇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또 성격이 조금 안 그런 애도 있지만 자기 표현은 아주 중요해요. 말로 하든지 예술적인 걸로 하든지 다른 생각으로 하든지 자기는 무조건 표현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표현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거는 무조건 표현을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해도 그냥 같이 이제 의논하면 돼요. 네, 교수님 거의 한 시간 반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예,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저희 제가 보니까 총 395명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질문들을 다 답을 못 해드려 죄송하지만 사실 교수님께서 핵심이 되는 대답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하신 것들은 교수님 그 닥터지하고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거기에 저도 이렇게 가서 봤지만 되게 오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있는 영상이 많으니까 예, 꼭 보시고 저희 오늘 홍보물에 보시면 또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몇 가지 영상 링크가 예, 별도로 있어서 그것도 못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예, 주무시기 전에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 채팅방에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 많이 나왔는데 네, 네 저도 시간 네. 감사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자신감 조금 가지시고 용기 좀 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코로나 좀 진정되면 한국 오셔서 조니 대표님과 또 시간 가지시는 예,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들 네. 예, 양쪽 채널 네. 다 구독하시면서 많이 기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그 문화를 뒤집을 동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조니 대표님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다들 네. 한몫 다 자기 그런 새로운 마음의 부모님이 되는데 아이들을 미래에 준비시키는 자율성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다 열심히 동참하시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네.